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저는 용족을 좋아하니까 연운으로 가겠습니다. 용족에는 연운을 활용할 수 있는 유닛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연운을 선택을 했고요. 돈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뭐 돈이 다 나왔으니까 그냥 다 사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 패치노트를 보니까 뽀삐 삼성을 약간 버프를 시키면서 주물력템을 줘라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뽀삐가 잘 나오면은 삼성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자, 이러면 뽀삐 이성이 붙지 않았으면서 세트가 먼저 페어가 잡혔기 때문에 세트를 잡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칼리스타 페어, 베인 페어가 나왔을 때는 그냥 칼리스타를 쓰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싸움꾼이면 칼리스타랑 굉장히 잘 어울리죠. 누누가 있으니까. 세트가 나와서 이성이 붙었고요. 빌드업이 결정 났으면 나머지 정리하면서 레벨업을 바로 눌러놓는 겁니다. 용족을 보려면 애쉬 자이라를 빨리 찾아야 되기 때문에 레벨업을 눌러놨고요. 지금 뭐 당장 들어갈 수 있는 시너지가 없죠. 그럼 럭스가 가장 세기 때문에 럭스를 잠시만 써줄게요. 그리고 아이템을 보시면 보통 괴생 용족을 가실 때는 연우는 효진, 장갑은 벤시의 발토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데 세트가 압도적으로 이성이 빨리 붙었기 때문에 그냥 정의의 손길을 바로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이성이 먼저 붙은 유닛한테 아이템을 주고 빌드업을 해라. 그 부분이 나온 거죠. 자, 그럼 세트가 좀 빨리 나온 편이다 보니까 세트 삼성덱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세트의 근본 아이템은 뭐 정의의 손길, 피바라기, 인피, 거인의 결의 이 정도가 있기 때문에 피바라기를 위해서 망토를 고르는 것도 괜찮지만 저는 지팡이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피바라기는 피읍을 위해서 만드는 건데 정의의 손길에 피읍이 붙어 있죠. 그리고 용족을 같이 쓰다 보면은 지팡이를 활용할 수 있는 유닛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당장 피바라기를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팡이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 세트덱 같은 경우에는 세트가 이런 식으로 압도적으로 잘 나올 때만 가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이템이 갖춰지기 전에는 굉장히 약하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자이라는 나왔는데 우디르가 없네요. 자, 이거는 클레드랑 올라프를 팔면서 10원 이자를 봐도 되지만 그냥 레벨업을 눌러놓겠습니다. 자, 5레벨부터는 우디르뿐만이 아니라 애쉬 갈리오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자를 포기를 했고요. 자, 세트가 아무리 약하다지만 3연패를 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상대방들이 여러모로 다 세죠. 자, 아이템은 어떻게 갖고 온다? 자, 비싼 것 중에 세트한테 줄 수 있는 아이템을 갖고 온다. 자, 저는 장갑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정손이 있으니까 피바라기, 인피 뭐 전부 다 줄 수가 있고요. 자, 우선 용족이 들어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피관리를 해주겠습니다. 이스포 좀 팔고 이자 보고요. 자, 여긴 너무 약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5연패를 하는 게 좋지만 어차피 여기는 어떻게 하든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피관리한다는 생각으로 가시면 됩니다. 세트 일단 우디르 나왔고요. 자, 우디르 나왔으면은 가장 필요 없는 클레드를 버린다. 자, 그리고 또 이자를 봐준다. 자, 세트가 지금부터 계속 또 잘 나온다면 삼성을 찍고 자,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아이템을 넘겨주시면 됩니다. 정의의 손길에 보석 번틀렛 같은 주면서 카르마, 벨포즈, 자이라, 뭐 딩거, 티모 네,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이자가 끼지 않기 때문에 세트를 들고 있고요. 자, 여긴 또 좋네요. 자, 이거는 칼리스타를 한 마리 버리고 이자를 볼게요. 괴생명체 각은 한 마리씩만 들고 있으면서 보면 된다. 근데 세트 너무 잘 나온다. 자, 오랜만에 각이 한번 나온 것 같고요. 자, 그럼 세트한테 아이템을 줄 거니까 세트 삼성을 찍을 때는 조합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된다? 타싸움꾼의 나머지는 아이템 나온 거 보고서 딜러를 설정하면 된다. 자, 그라가스 세주안이 잡아야 되고요. 자, 이러면 빌드업을 사싸움꾼으로 갈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괴생명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팔고 이자 보시면 됩니다. 자, 누누만 나오면 사싸움꾼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템이 지금도 부족해요. 처음에도 지금 두 개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크림 라운드에서조차도 지금 아이템 나오지 않았습니다. 템이 부족한 걸 확인을 하고 있고요. 자, 피관리는 잘 됐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레벨업 해봤자 들어갈 게 없기 때문에 그냥 50원 이자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굉장히 쉽죠? 자, 괴생의 각을 봤지만 괴생병체가 너무 늦게 나오고 있고 세트가 압도적으로 빨리 나왔기 때문에 싸움꾼 세트덱을 보고 있다. 상황이 좋은 편은 절대 아니네요. 지금 약간 꼴등과 1등을 번갈아가면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연승 연패 운영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오, 세트!
자, 물론 넘길 각도 있지만 이미 세트가 2성이 두 개나 나온 시점에서는 그냥 3성 찍는 게 마음 편합니다. 자, 우선 세트 두 마리를 쓰도록 하고요. 주문술사한테 아이템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뺐습니다. 자, 세트만 잘 컸을 때는 1등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세트와 같이 쓸 수 있는 딜러를 하나 만들면 1등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잘 해결을 해야겠죠. 이것도 싸움 구도가 너무 안 좋은데 큰일 났고요. 자, BF를 들고 오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세트가 망토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냥 들고 오겠습니다. 지금은 BF가 두 개나 필요하니까 BF를 먹는 게 원래는 좋겠죠. 자, 이런 무조건 세트 빨리 찍어야 되고요. 뭐 정 BF가 안 나오면서 피바라기를 만들 수가 없다면 그냥 용발이나 이온 충격기 이런 거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상점에 보시면 니달리랑 이렐리아가 나왔어요. 우디리랑 같이 쓰면 초호병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싸움꾼도 그라가스를 투입해주면 빛의 노자까지 받을 수가 있다. 자, 잠시만 이렇게 빌드업을 하겠습니다. 자, 레벨업이나 리롤은 돌리지 않도록 할게요. 자, 세트는 2원짜리 인식이기 때문에 6레벨에 머무는 게 좋아서 7레벨을 찍지 않았습니다. 아, 벌써 피가 47이고요. 자, 근데 이게 3성을 찍으면 굉장히 세져요. 그러니까 항상 각이 나올 때만 가라. 2성 때는 버티기가 힘드니까. 자, 아이템이 인피가 나왔습니다. 자, 인피가 만약에 나오지 않았다면 정의의 손길 두 개 줬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아이템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됩니다. 보석 건틀렛이 있는데 인피가 있다? 그럼 인피, 보석 건틀렛, 정의의 손길, AP 덱을 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건 니달리는 금방 쓰다 버릴 거기 때문에 잡아놓을 필요가 없고요. 자, 피들스틱을 잡아놓겠습니다. 자, 피들스틱도 인피, 보석 건틀렛, 정의의 손길, AP 유닛이다 보니까 들어가면 굉장히 세겠죠. 자, 재난지원금까지 챙깁니다. 자, 이러면 이제 더 이상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6레벨 단계에서 삼성을 찍어놓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원금 별로 좋지가 않고요. 세트가 나왔네요. 자, 그럼 리롤 돌릴 필요가 없이 이제부터 8레벨 찍으면 되겠죠? 자, 누누만 나오면 됩니다. 오, BF까지 깔끔하게 나왔고요. 자, 그럼 세트한테 들어가는 근본 아이템은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자, 도장은 일단 이성 붙은 자이라한테 주도록 하고요. 자, 이거는 돈을 써가지고 지금 눈으로 찾기보다는 그냥 사다시 이때 8레벨을 바로 가겠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세트 3성의 풀템이면은 버틸 수 있습니다. 확실히 다르게 느껴지죠? 일반 평타도 세면서 스킬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자, 돈 많아요. 자, 아이템이 약간 고민되긴 하는데 더 이상 공템은 의미가 없죠? 자, 방템이 부족하니까 그냥 벨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애쉬도 혹시 모르니까 잡아놓고요. 일단 용종 알이 잘 나왔습니다. 자, 레벨업 하면서 누누 아니면 오용종 둘 중에 하나 찾아볼게요. 드라가스 2성 벨코즈도 잡아놔야 되는데. 야, 근데 이거 지금 누누가 너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시너지 불편하죠. 하용종의 3-3무꾼 어차피 세트가 지금 4스테이지는 버텨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거 벨코즈까지 잡아놓겠습니다. 자, 지금 아이템이 보석 건틀릿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벨코즈, 피들스틱, 카르마 다 잡아놓고 있는 거예요. 자, 피들스틱이 먼저 2성이 붙었고 지금 오용족이 나왔죠. 자, 오용족을 쓰려고 했던 게 아닌데 지금 대체할 유닛이 없기 때문에 오용족을 쓰고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오용족을 쓰는 게 아니라 오용족을 대체할 수 있는 유닛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용족을 쓰고 있는 거다. 자, 그럼 싸움꾼 내려주면서 기사까지 받아주고요. 자, 벤시의 발톱을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세트 3성이면 4스테이지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용족을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다만 5스테이지부터는 무조건 빼야 된다. 자, 5-1부터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세트 3성 하나로는 절대 못 버텨요. 자, 좋아요. 자, 별로 먹을 아이템이 없죠. 근데 지금 잡아놓은 유닛들이 피들스틱, 벨코즈, 카르마 쪽이기 때문에 연운이나 지팡이를 갖고 오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이건 가장 비싼 가렌 연운을 들고 오면서 우선은 쓰레쉬 대신에 쓰고 있도록 할게요. 알 좋은 거 나왔는데? 자, 이건 뭐 알이 좀 큼직큼직하죠? 5알이 나왔으면 가장 좋았겠지만 4알도 충분히 운이 좋은 겁니다. 자, 배치는 졌는데 지금 상대방이 센 편은 아니네요. 자, 전부 다 1성입니다. 이길만 할 것 같고요. 와, 상대방 하이머징 2성이고요. 딩거 2마리가 있는데 니코까지 있습니다.
이기죠. 좋습니다. 오! 자, 알이 왜 이렇게 잘 나오죠? 오, 근데 진짜 누누가 한 마리도 안 나온다. 자, 지금 뭐 백호즈 이런 게 이성이 붙기 전에 용족들이 전부 다 이성이 붙었기 때문에 자, 이건 용족을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백호즈를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지팡이 아이템 더 나오면 피드스틱 주면 되니까 자, 이렇게 빈자리에는 밸류가 높은 UNS를 쓰는 겁니다. 자, 지금 뭐 시너지 신경 쓰고 쓴 게 아니라 먼저 붙은 거 그냥 집어넣었죠? 피드스틱 이성, 가렌 뭐 이런 식으로 좋네요. 괜찮아요. 이제 용족 버리면 되니까 진짜 많이 잡았습니다. 자, 만약에 연승을 계속 이어나가서 9레벨까지 무난하게 갈 수 있었다면 믿고 두 개이기 때문에 5코 삼성을 노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연승이 깨지면서 피관리가 너무 안 됐기 때문에 9레벨 절대 못 갑니다. 그럼 8레벨에서 돈을 써야 된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니코가 두 개 있는데 9렙은 못 간다. 그럼 8렙 때 할 수 있는 거는 5코 2성을 찍거나 혹은 4코 3성을 찍으면 됩니다. 자, 우선은 아이템은 뭘 먹어도 상관이 없어 보이고요. 자, 근데 저는 이제 거인의 맹세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자, 대천사 구인수 거인의 맹세 이렇게 주도록 하고요. 자, 그럼 돌릴 때는 피들스틱을 반드시 잡아야 되고요. 용족 빠지면서 애쉬 빼고 아이번 들어가면 망령 받을 수 있죠. 자, 4원짜리랑 5원짜리 위주로 잡는 겁니다. 가렌 잡아야 되고요. 자, 세트도 이제 후반 가면 힘이 빠지기 때문에 아크시안 2성으로 덱을 바꿀 수도 있어요. 지금 뭐 나오는 게 좀 애매하네요. 제가 잡은 거 보시면은 4원짜리, 5원짜리만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기사 잡아놨고요. 대체할 게 없으니까 계속 세트를 쓰면서 자, 세트가 다 잡아주고 있죠. 자, 다이애나는 그냥 넘어갈게요. 좋습니다. 지금은 5원짜리 유닛보다는 피들스틱이 더 잘 나온다. 그럼 그냥 피들스틱 3성을 찍을까요? 자, 그러면은 싸움꾼을 그냥 내려주면서 자, 지금 누누가 한 마리도 나왔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차피 가렌이랑 갈리오가 있는 상태죠. 자, 피들스틱 나왔고요. 자, 좀 늦었네요. 자, 그럼 사싸움꾼을 쓸 게 아니라 사싸움꾼 대신에 가렌이 먼저 2성이 나올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판은 이 싸움꾼의 이기사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좀 헷갈리네요. 이거 그냥 가렌을 버릴게요. 피가 15죠. 네, 집중해야 되고요. 용족 보상도 나옵니다. 자, 이거는 지금 피들스틱 3성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피들스틱한테 아이템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가렌한테 들어간 아이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렌을 버리면서 아이템을 넘겨주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창고가 만약에 자리가 있었다면 가렌을 팔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갈리오 자리에 그냥 가렌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피들한테 니코 쓰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4코 3성이 나왔으면 전부 다 이기겠죠. 자, 이제부터 시너지 맞추면 됩니다. 자, 거결에 대천사 구인수까지 피드스틱.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개념이 있으니까 망설이지 않고 피드스틱 3성을 찍을 수가 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얼타고 있었으면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죽었겠죠. 자, 이제 어떻게 하면은 피들스틱이 더 세질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이번 두 마리 들어가 있고 조합이 좀 이상해요. 자, 볼리베어 들고 오면서 자, 지금 뺄 수 있는 게 아이번 하나 그리고 그라가스 빼면 되겠죠. 그 나머지 자리에는 전부 다 4원짜리랑 5원짜리로 채우겠습니다. 자, 세트를 대체할 수 있는 유닛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세트는 끝까지 쓰도록 하고요. 신비술사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남은 도장은 그웬한테 주도록 하고요. 자, 상대방을 체크해보고 신비술사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그거를 봐야 되는데 자, 지금은 비에고보다는 신비술사가 더 좋아 보입니다. 절대 진리가 없죠? 자, 물론 구인수 피드스틱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냥 지팡이템이라 좋고요. 자,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죠. 9레벨 가서 뭐 사신비를 넣거나 밸류가 높은 유닛을 넣거나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풍이 떴지만 상관은 없습니다. 자, 왜 상관이 없냐면은 제가 이 판 끝나고 배치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쉽게 이겼죠? 자, 제가 일부러 배치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약점이 없게. 자, 피들스틱 가운데. 그럼 가운데에서 다 도망가야 되겠죠? 도망가면 양쪽인데 오른쪽에 세트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도 힘들어요. 근데 왼쪽 볼리베어 있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죠.
자, 그리고 가운데에서 피해 감소를 받기 위해서 그웬을 모아놨고요. 아무렇게나 배치한 게 아니라는 점. 자, 이거는 돈을 더 모았다가 돌릴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브랩을 찍어서 디에고 투입해 주겠습니다. 자, 버결은 그냥 볼리베어를 주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그냥 갈리오한테 있는 벤시의 발톱을 비에고한테 넘겨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비에고도 벤시의 발톱을 받을 수 있으니까 궁을 쓸 수가 있겠죠. 자, 틀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앞으로 피들스틱을 오른쪽 왼쪽 중간 이렇게 옮기면서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좀 단단하다. 하지만 진리가 없죠. 좋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 같은 사코 삼성이 나오는 거 아닌 이상 무조건 1등 할 것 같고요. 자, 니코 두 개 나왔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 자, 딩고의 경우에는 별로 의미는 없어요. 지금 딩고한테 줄 아이템이 없죠. 근데 뭐 쓰면 나쁘진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기면 노틸러스를 팔면서 딩고를 잡아 놓겠습니다. 자, 상대방 배치 잘 피했고요. 자, 피해도 소용이 없다. 약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방들이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뭐죠? 당장 피들스틱한테 맞지 않게 배치하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하든 결과는 똑같겠지만. 자, 저기 상대로는 딩거가 필요 없어 보이는데. 필요 없어 보입니다. 자, 아이번 레일 이성 붙이고요. 자, 끝났죠? 이건 제가 볼 때 루시안 삼성이어도 안 돼요. 왜냐면 배치 자체가 피들스틱이 루시안한테 꼈죠. 이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 나갔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맨날 세트덱 했는데 드디어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누누가 진짜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싸움꾼에 다른 탱커를 활용한다. 자, 중요한 거 기억하시면서 연습하시고요.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